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번 정도 불교의 연기에서 시작해서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루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긴 것이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실 만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보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보시라는 말은 선물을 뜻하죠. 선물, 이렇게 남한테 뭔가를 주는 것, 증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에 이 불교 혹은 이제 그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팔정도에는 없던 그런 그 이 개념인데 이 북방불교가 생기면서 그 육바라밀이 이렇게 등장하고 육바라밀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북방불교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뭐 보시라고 하면 뭐 보통 이렇게 뭐 절에 불사하는데 돈 내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물론 보시이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선물이나 증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살면서 항상 이렇게 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때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되면 그 자기 종교가 어떤 거인가 상관없이 어떻게든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되고 생일 때만 되면 또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훨씬 더 선물이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사회 전체가 이렇게 유지되고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선물이 근대 이전 사회, 우리가 지금 사는 그 근대, 요거 이전의 공동체 사회라고 부르는 데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해볼까 싶습니다.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 티벳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싸에 가서 이제 그렇게 여행, 꽤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티벳이 라싸가 3,500m 남짓 되죠. 그래가지고서 거의 고산병 때문에 가면은 다들 고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렇게 날아가서 라싸로 내려가면은 비행기 내리자마자 일단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걸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티벳 옆에 이제 그 이렇게 그 청해성, 칭하이성에 있는 그 거의 수도 비슷한 게 이제 그 시닝이라는 곳입니다. 선영이라고 한자로는 쓰는데 시닝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시닝이라는 곳도 그 이 티벳 그 장족이라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는 부릅니다만 티벳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시닝에는 그 티벳 불교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달라이라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 제도를 만드신 분이 이제 총카파라는 분인데 이 총카파 스님이 태어난 곳이 시닝이랍니다. 그래서 총카파 스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이제 이렇게 큰 그 이렇게 절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이 타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타월사 그 절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절이라고 해서 이제 시닝에서 이제 거기부터 갔습니다. 그 타월사에 갔을 때 근데 그 총카파 스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이제 그 본당을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근데 그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절의 그 기와가 전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금이 850kg. 거의 1톤에 가까운 금을 들여서 불상이 아니고 기화를 칠을 해 놓은 겁니다. 금칠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약간 여러분들도 좀 곤혹스럽죠. 예를 들어서 그 금으로 불상을 이렇게 금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흔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850kg이면은 그냥 순금으로 만들어도 그 불상이 하나 나올 만한 양일 텐데, 그죠? 근데 그걸로 불상이 아니고 기와에다가 금칠을 했다니까 이것 조금, 이거 도대체 뭐지?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느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 그거 그냥 사람들 눈에 제일 잘 띄는 데 칠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교주에 대한 이렇게 그 숭배 정신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약간 그 비아냥대면서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았으면은 교주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었으면은 그 총카파 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했겠지. 이렇게 기와니까 이건 비 맞으면 점점 풍화돼서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금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달아 없어질 거라고요. 이미 꽤, 그 다시 모아보면 850kg 안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금칠을 한 거는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이 달아 없어질, 풍화돼서 없어질 기와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을 써서 칠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인류학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아, 그래서 그랬거니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인류학자 중에 이제 그 프랑스 인류학자 중에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그렇게 이 그러니까 이 증여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증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여론이라는 책은 이제 그렇게 근대 이전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물의 방법들, 선물의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니크한 그 선물 제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포틀레치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쿨라라는 선물 제도입니다. 이 포틀레치는 어떤 거냐면은 그 북미 인디언들 사회에서 행해지는 거고 치누크족 인디언들의 사용하는 언어랍니다. 근데 이 뜻은 이렇게 그이 먹여주다, 소모하다 이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치누크족만 이런 포틀레치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다 에스키모 인디언서부터 다 시행을 하는데 그이 하이다족이나 하이다족에서는 이 포틀레치라는 말을 이제 불을 죽이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말로 사용을 한대요. 이런 단어로. 그 다음에 이 틀링기 쪽하고 이제 그이 심시아족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죽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것도 곤혹스런 말이죠. 우리는 부를 모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데 부를 죽이고 재산을 죽인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 부족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이 포틀라치라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실제로 많은 부를 뽀개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령 이제 에스키모 인디언들이 이제 캐나다에 사는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는 에스키모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에도 계속 이런 그 포틀라치를 제도가 계속 시행을 해서 막 해마다 그냥 그때만 되면 집을 불지르기도 하고 담요를 다 갖다 태우기도 하고 소중한 방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부숴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도대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라고 하면서 이걸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대요. 이걸 안할 수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거여서 아무리 법으로 금지해도 해야 됐던 것이었고 나중엔 물론 이제 그이 법은 다시 이렇게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틀레치의 가장 중요한 그 측면 중에 하나는 이 포틀레치는 선물 게임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누구한테 이만한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거보다 더큰 선물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돈으로 선물의 그 가치를 계산을 하니까 그런 식 우리 식으로 펴면은 5만 원짜리 받았다면 10만 원짜리를 앵겨줘야지 이기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받았다면 1000만 원짜리를 줘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은 그냥 이 선물이 막 오고 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남들이 도저히 더 이길 수 없는 큰 선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고 가장 존경받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추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추장되기 위해서 하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원래 한 다음에 뭐 돈이 더 생겨야 되는데 이 제도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추장이 되고 나면 가진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다 남들 줘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에서 아, 나 이거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막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같이 막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진짜 부를 죽이는 겁니다. 재산을 죽이는 거고 이런 파괴 제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 이해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서구인들은 하질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를 하는데 선물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 약간 돌아가는 게 되겠지만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로는 커뮤니티죠. 이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커뮤니에서 나왔습니다. 커뮤니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라는 말은 콤하고 뮌이 붙은 말인데, 뮌은 이렇게 문우스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라틴어 문우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콤은 결합한다는 뜻이죠. 이거와 이거와 결합시킬 때 쓰는 그 접두사예요. 즉 선물을 통해서 결합된 사회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사회는 선물이 굉장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예전에 이제 집을 이사를 가고 나면 저희 어머니,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못 하는데 어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거기다 이제 고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저한테 전 사실 뭐 고사 지내고 이런데 큰 관심이 없는데, 뭐 어머니가 이렇게 저주라고 하시는 거니까 또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으니까, 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떡을 그 한 접시에 두 장 정도 이렇게 주고서 옆집에 돌리라고 이렇게 주죠. 그 다 아시죠? 해보셨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동물들이라 동물들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같이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그냥 만약에 제가 거기 새로 이사를 가서 그다음에 즉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친해지면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옆집 가서 띵동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예, 옆집에 이사 왔는데요. 그런데 왜요? 이러면 옆집에 이사 왔다고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 사람이 황당해하지 않겠어요? 네. 더구나 요새같이 그 옆집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문 잘 안 열어준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근데 떡 두 장 들고 가서 아 옆집에 이사 왔는데요. 그 떡 좀 드시라고 하면은 아 그러세요 하고서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네. 떡을 받고 그러면서 얼굴을 트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라서도 만나면 아 옆집에 이사 오신 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떡이 없었으면은 난감했을 텐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거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멀쩡하고 이러고 서 있을 텐데 얼굴을 봤으니까 이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친해져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점에서 이사 가서 떡 두 장 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하면은 제사는 두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동의 조상 혹은 공동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다라는 걸 그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같이 나눠 먹는 범위가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식사 가족들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공동체인 거지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 먹는 게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적인 관계들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사회에서 추장의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관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선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그렇게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뭐 애가 그 부모가 이 부모를 잃었다거나 이렇게 어렵잖아요. 노인네가 그 자식을 잃은 채 있다거나 그러면은 추장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추장한테는 그렇게 이 철을 일부 다처가 허용이 돼요. 왜냐 사실 그 인디언 사회라고 해서 남녀 비율은 대개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딴 사람은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데 일부다처를 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혼자서 이거 일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처와 처가 처형이나 처제 그 저기 그 처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클라스트르라는 어떤 인류학자는 심지어 이 추장제를 그렇게 이 부족민 전체가 추장 가족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물하는 능력이 대단히 추장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틀레치가 거기서 이렇게 선물 세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추장이 된다는 건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요. 근데 그건 좋은데 왜 부를 뽀개기까지 하는가 이렇게 부숴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이 부를 많이 가진 채 정말 부를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을 그렇게 해도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부자인 채 그 추장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 부도 갖고 정치적 권력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자기 밑에 수하들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졸개들을 이렇게 두고 호위병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다시 돈을 벌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되겠네라고 했을 때 안 되겠네라고 해도 추장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해주니까 그렇게 된. 이 인디언 사회는 굉장히 냉혹해서 추장이 인기를 잃는 순간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세워버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추장은 스타다. 스타랑 제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밑에 졸개들이 쫙 있으니까 너 내려와. 그래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거꾸로 그 정치적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시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정치적 권력하고 경제적 부가 정치적 권력을 해서 또 경제적 부를 만들고 경제적 부를 이용해서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 권력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권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권력자가 되는 거지요. 평등 사회가 깨져버리고 지배 피지배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면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가지는 사람들은 이걸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색한 사람들, 경제적 부를 이렇게 모으는 데 중요하고 남들을 퍼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추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적 권력을 주는 겁니다. 대신 이걸 가졌을 때쯤이면 남은 경제적 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요 사이에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넘볼 수 없는 권력 같은 게 형성이 안 됩니다. 저는 포틀레치라는 제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를 이렇게 소모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 축적이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50만 원 생기거나 100만 원쯤 생겼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죠? 한 5억이나 10억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투자할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5억이나 10억 생겼으면 그거 쓰면서 이제 대강 일 조금만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겠네. 원래 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반대로 큰 돈이 생길수록 우리는 그걸로 다시 돈 벌 생각을 하지 돈 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뭐겠어? 어디가 맡겨서 이자를 받거나 이러는 거라고. 그 말은 누군가 이자를 내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의 돈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의 저기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 쌓였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이 부는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가 더 늘어나고 빈자들은 빌려다 쓰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평등 사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부가 축적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를 정기적으로 뽀개버리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혹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퍼주게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서 보니까 그 타월사라는 절에 금치를 이렇게 기와에 단 게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부를 파괴하는 방법 아니었을까? 사실 티벳 사회는 뭐 이렇게 생산력이 높고 이런 사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부가 조금씩 먹고 사는데 쓰고 남은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네. 이런 부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기적 그러니까 이런 부가 쌓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그냥 축적해두면 남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방법을 체크한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다 그 남은 잉여부들, 잉여적인 부들을 대부분 이제 사원에, 절에다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절에선 그걸 모아가지고 그 가난한 애들 공부시키고 그 일찍부터 출가한 스님들 많잖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못 사는 사람들 먹이로 살리는 거 하고 이런 데 쓰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기와에다 금치를 하는 식으로 뽀개버리는 거.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벳 사회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바타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그 사람은 이제 그 문학자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인류학 연구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티벳 사회에서의 그런 부의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은 1917년 좀 오래된 책이어서 이제 얘가 이제 17년입니다. 이 1917년에 티벳 정부에서 인용한 그 사용한 총 예산이 72만 파운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사원에서 소비한 돈이 100만 파운드가 넘었대요. 정부 예산보다 사원에서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원에서 쓴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거나 공부시키거나 이런 거 한 거 말고는 다 그 기와에다 바르고 이런 겁니다. 기와만이 아니고 그 벽에 이제 벽화들이나 아니면 그 카펫 같은 데 이렇게 그 그림들도 많은데 보석들로 다 그걸 더 발랐대요. 보석 뽀개가지고서 그거 칠했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바타이유라는 사람은 요거랑 이제 그 이러면서 축적을 파괴하려는 사회, 축적을 금지하는 사회하고 축적하는 사회를 이제 대비하는데 그 이슬람 사회를 그 책에서 저주의 몫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슬람 사회를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이슬람 사회 같은 경우는 부가, 잉여의 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소모하는 게 아니고 축적했는데 그 축적을 한 부를 어디다 썼는가? 전쟁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이슬람 사회는 전쟁 사회여가지고 전쟁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축적을 해서 그걸 그런 데 사용했던 거고 거꾸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먹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축적을 한 겁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축적을 하죠. 자본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서양이 이제 그 쓰지 않고 최대한 축적한 게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됐다라고 예전에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성장을 위해서 축적하라라고 하는 게 근대 사회, 우리가 익숙한 사회의 그 덕목인데 아주 상반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타이유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평등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잉여적인 부를 소모해 버리는 이런 사회하고 자본을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든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게 미덕인 사회하고 어디가 더 좋은 사회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더 좋은 사회 같습니까? 사실 인류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사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타월사의 그 당혹스러운 그 이 기화 장식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불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선물과 증여를 중요시 여기고 축적하고 남들을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요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또 다른 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이제 보살들이 그 이
이 북쪽에 이렇게 전파된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개념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존재가 중요해지면서 어쩌면 뭐 이 부처님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처럼 보살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이 불상보다도 오히려 더 전면에 나서게 되는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이 불화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그 그림들도 좀 좋아해서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익히 보는 그 불화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에 그려진 불화들이지요. 벽에 그려진 그 대부분 절에 가서 보시는 걸 테니까 그 다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 목조 건물이라 불타기도 쉽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게 남아있질 않은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별로 없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근데 이제 그 삼국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만 해도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이 장려하는 그 이렇게 이 종교였고 그 뭐 이 의상 스님이나 아니면 뭐 원효 스님이나 다들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 고려시대에도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불화는 꽤 많이 남아있는데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일본에 많이 가 있고 다른 데 많이 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 보게 된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렇게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수월 관음도는 이제 이렇게 이 물가에 그 관세음보살이 있는 이 그림인데 그 다리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 카가미 진자, 카가미 신사라고 하는 거울, 카가미가 거울이란 뜻입니다. 카가미 신사라고 하는 신사에 소장되어 있다는 그 고려 불화가 있는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한 그 높이가 2층 건물 이상 되고 폭도 이제 그냥 이만큼 여기 이 폭 정도 되는 큰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직접 보진 못하고 이제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정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 치장하시지만 될 거 아닙니다. 이 보석들 하면 머리 장식하면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한데 그 그림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불교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무소유와 저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스님들은 그래가지고서 그냥 먹물들여 입는다. 승복들 원래 취지는 이제 먹물들여서 장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소박하게 입으신 거였는데 보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냥 그 헝겊 쪼가리 하나 걸치고 있는데 보살들은 아주 화려하게 입고 있어요. 옷들도 그렇고 장식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보살들에게 장식을 하라고가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살이라는 개념과 함께 보살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때 오히려 중요한 인물들 아니었던가. 사실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거는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정도 뒤잖아요, 그죠? 이 북방 불교가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지점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그 시대가 되면서 뭐 부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이게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있었으면은 500년 동안이나 돈을 더 벌었으니까 훨씬 부의 규모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예전의 부자와 그 500년 뒤에 부처님 때와 다른 부자들인 거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 부를 그냥 그렇게 축적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보시를 하고 남들한테 선물하고 살아야지 좋은 삶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가 가장 육바라밀의 제일 앞에 이렇게 등장하게 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 팔정도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버리는 게 제일 앞에 떠오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사실 불교는 굉장히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함께 사는 삶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부가 이렇게 성장해버리고 자기 부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버리게 되면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이제 그 이렇게 인디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부를 풀어가면서 부를 소모해가면서 남들에게 주는 삶 이게 공동체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에서 보시라는 덕목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답례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시지요. 네. 그죠?
받기만 하고서 안 주면은 이게 뭔가 빚진 것 같잖아, 그죠? 준 사람도 그럴 겁니다. 줬는데 저 사람이 아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면 내 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선물을 하면은 선물을 주는 선물을 거절하면 전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 너랑 저기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대신 받았으면 또 답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답례가 일종의 의무, 선물을 받으면 답례라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대부분 많은 사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던 그 인류학자는 선물의 교환이다, 이건. 그래서 선물도 교환의 일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이걸 교환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교환이라고 할 땐 그 가게 가서 물건 사시거나 돈 빌려주고 갚을 때 이런 일들이 교환이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 주고받는 거의 액수가 똑같아야 되죠. 나는 100만 원 냈는데 저기서 5천 원짜리 물건만 주고서 그냥 입시 있으면은 아니 왜 다 안 줘요라고 하면서 결국은 등가. 만 원이면 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서로 똑같이 등가적으로 교환이 되게 해야죠. 등가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물의 경우에는 그 일단은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지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표 다 떼잖아.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짜리 받았는데 5만 원짜리 주면은 그건 사실은 받는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무화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액수를 갖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요, 보통은. 가능하면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꼭 액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등가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물은, 주고받을 때는. 그래서 교환하고 달라. 그 다음에 선물을 이 사람이 줬을 때 나도 야! 하고 이렇게 얼른 주면은 이거는 선물을 거부하는 거 비슷하니까 주려고 갖고 있다가도 저 사람이 먼저 주면 아, 이거 조금 이따 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선물의 교환하고 일반적인 교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사실 두 번의 선물을 한 번의 교환으로 오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그래도 의무, 답례가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이렇게 뭔가를 줬을 때 되돌아오는 걸 기대하거나 받았을 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면은 선물이 사실은 선물이 아니고 채무가 되잖아요. 네. 빚이 돼버린다고. 아,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채무 감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선물 많이 줘놓고 나한테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뇌물이라고 따로 말이 있죠. 이건 선물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 이걸 선물이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고. 내가 선물을 줬지라고 생각하면 뭔가 채권감 같은 게 남아있는 거고, 선물을 받았지 하면 채무감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자식으로 바꾸면 선물을 선물이라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불가능하다고까지 그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선물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줬다는 생각 없이 주는 선물, 받았다는 생각 없이 받는 선물, 이런 선물이 있다는 생각이고, 이제 이런 것은 일종의 절대적 선물, 상대적인 게 아니고 주고받는 상대성 같은 게 사라진 절대적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하는 개념이, 그런 걸 다루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그렇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주었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보시해놓고서 난 얼마 줬어? 얼마 냈어?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닌 겁니다. 주고서는 줬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예전에 이렇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라고 했을 때 주고서 줬다는 것도 모르는 채 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스님 와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 이게 법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법을 하시면서 이 스님은 내가 당신들한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냥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앉아서 듣는 분들은 아, 내가 선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리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거기 앉아 계신 신도분들한테 무언가를 중요한 걸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물건들보다도 가시적인 물건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법을 설하는 거니까 훌륭한 선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앉은 분은 그걸 받는 거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준다는 생각도 받는다는 생각 없이도 받는 이런 종류의 선물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법시 말고도 그렇습니다. 무회시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근데 나 때문에 아니고 무언가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도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하죠.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건 선물하고 반대되는 걸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자꾸 옆에 가서 같이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사람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이 선물이지요. 그죠? 어떤 종류의 감흥, 좋은 감흥을 이렇게 그냥 주는 겁니다. 준다, 이 사람은 자기가 준다는 생각 못 할 겁니다. 화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을 불안해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도 불안해하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도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선물, 보이지 않는 종류의 비가시적인 선물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꼭 선물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때 선물이라는 거는 있음,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한마디 말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자체가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 최고의 선물은 이런 것 같아요.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한테 선물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자신의 존재가 선물로서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런 게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나 제가 여기 있는 거,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불교를 철학하다는 책 때문에 여기 불려 나왔으니까 그 책 덕을 본 거고, 그 책을 만들어 주신 분 덕을 본 거고, 거기에 연재하는 글 때문에 된 거니까 그 이 신문에 그 나를 글쓰기 초대해 준 편집장, 혹은 이제 그 신문을 유지해 준 분들, 그리고 심지어 신문에 돈을 내주신 분들, 이분들이 전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어느 거라도 없었으면 여기 있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거는 오늘 아침에 그 드신 밥, 밥에 들어간 쌀들을 그렇게 키워주신 분들이 있고, 그 쌀들을 키워낸 그 미생물들과 흙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농기구들과, 그 다음에 농부, 혹은 이제 그 여러분, 그 거기 생선이라도 드셨으면 그거 잡는 데 뜻,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게 해준 겁니다. 여기다 자동차, 지하철 운전해 주신 분들 포함해가지고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나 여기 여러분 계신 거나 사실은 그렇게 쭉 따져가면 우주 전체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 우주적인 큰 연쇄가 나를 이 자리에 서서 이걸 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존재하는 게 남에게 선물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런 그 연쇄들, 나 아닌 다른 수많은 중생들이 그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건 그런 선물을 받고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제가 언제나 순간순간 선물로서 선물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화엄학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화엄학은 장대한 존재론적 선물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절대적 선물이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순간순간 선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알겠지만 잘 못 느끼고 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물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받는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똑같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인디언들, 북미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이 그늘은 나무의 선물. 더운 여름날 그늘은 나무가 주는 선물이고 시원한 바람은 공기가 주는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 백인들은 그런 생각 없이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고 바람을 시원하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 이 바람이나 그늘마저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더 힘들 수도 힘들게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임을 안다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면 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남들을 많이 편하게 해줄 거고, 이게 이제 보시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가 존재 자체가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살이란 무언가, 남들에게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이게 바로 보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뭐 이른바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북방불교의 그 출현, 그래서 보시라는 것들을 앞세운 새로운 불교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받는 삶, 원래 이제 부처님만 강조를 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연기적인 인연을 다 선물임을 깨닫는 자, 이런 분이 이제 그 이렇게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던 거라 그러면은 보살이 전면에 내세워졌을 때는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남들에게 선물하는 삶, 내가 남들한테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게 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의 전환, 이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그 가시적으로 어디에 돈 내라는 이런 종류의 교류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존재론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번에는 이제 중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